법조 윤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법조 윤리협의회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조계의 문제도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법조 윤리의 문제를 조금 너무 간과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진중한 표정으로 토론에 임하는 한무리의 법조인. 법조 윤리가 위기다. 모두 법조계 윤리의식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모였습니다. 반드시 정관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죠. 수임 과정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징계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흔히 얘기한 네트워크 로펌, 또 로톡 같은 문제, 이런 플랫폼 문제. 지난해 법조 윤리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변호사는 217명.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들 4명 중 1명에 대해선 징계 개시가 신청됐습니다.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폭발적입니다. 4만 명이 넘어섰고요. 지금 정관, 비정관을 망라하여 수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화, 그에 대한 어떤 정리 좀 정돈이 필요하고요. 일단 논의를 좀 시작하자는 것이고 이런 식의 논의를 이제는 뭐 지속적으로 할 법조 비리는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분골쇄신, 거침없는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 소비자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조 시스템 깨끗하다. 내 사건을 맡기면은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게 돼야 되는데 법조 브로커나 정관이나 이런 쪽을 쓰지 않으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에 돌입한 법조 시장. 의뢰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단 수임, 약정 규모를 따지는 태도가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안기고 더욱 전관 변호사를 찾는 반작용 현상을 낳는다는 겁니다. 학계도 작정한 듯 쓴소리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송사잖아요. 변호사로 인하여 가지는 나쁜 인식은 평생 이제 가지게 돼요. 어떤 사건만 나타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식구가 늘어난 만큼 변협의 책임도 더 막중해집니다. 로스쿨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변호사 수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전의 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와 같이 변협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현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변협이 갖고 있는 권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전관 이후 논란을 부추기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 내역 제출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역할이 제기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 자문 내역 제출하는 문제가 어떻게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점점점 자문 내역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데 막상 그 입법하기에는 이 자문이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법무부 등을 통해서 국회에 그런 안을 제출해서 나는 국민에게 어떤 법조인인가? 돈이 곧 진실이 됐다는 사법시장. 사건 폭증에도 결국 나 홀로 법정을 향하는 국민. 윤리장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시점이 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